예, 우리 예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갈망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뼈를 이루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어눌하고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바르게 알고 깨닫고 또그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풍성한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주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진성호 목사님 많이 수고해 주셔서 마지막 시간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마지막 장을 마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 저는 초조하고 긴장하면서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다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수요일마다 보는 드라마 같이 여겨졌습니다. 굉장히 장엄한 대화 드라마. 그렇죠?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또,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또 아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또 새롭게 부딪혀오는 그런 도전들도 있었고요.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제 큰 은혜를 누렸다면은 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드라마를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드를 전환해야 됩니다. 스위치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로마서의 문학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를 이야기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설화체 또는 뭐 내러티브 형식 이야기체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게 중요하죠. 인물과 사건, 배경. 그리고 뭐 대화 내용. 그런데 이 로마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서신서는 논리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드라마를 기대했다면은 이제 드라마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두를 전환해서 이 서신을 강화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러티브 형식은 소설, 뭐 영화 대본, 드라마 대본. 이게 내러티브 형식이라면은 강화체는 뭐예요? 연설문, 또 신문의 사설, 논단,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저자의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논리를 잘 따라가면서 글의 논지를 파악하는 것이 해석의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 데는 참 열심히 있지만은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비교적 무관심하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정확한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은혜 받는 거, 문맥과 동떨어진 이해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내가복음이 탄생하는 거죠.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받는 은혜, 또 성경 본문의 문맥에서 떨어진 그런 이해들, 이것은 결국 진리에 대한 왜곡을 낳는 거예요. 이 내가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름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여겼는데 내 인생 끝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벼이 다룰 수 없어요. 성경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다루면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의도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반응한다면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실수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로마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신앙의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로마서 주의를 하면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의 극단은 율법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율법 폐지주의는 다른 말로 도덕 폐기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윤리적인 방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칭의를 오해한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율법 폐지론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삶의 내용을 보면 정확히 그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미명하에 윤리적인 삶에서 실패한 한국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윤리적인 방종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말로 이런 모토로 합리화시키는데 이 모토가 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교회 안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흥회가 많이 늘어나고 이 사경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예배를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떠오른 게 사경회입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사경회에 참석한 기억이 나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성경의 한 책을 딱 정해요. 로마서는 로마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성경 공부 형식으로 말씀을 쭉 파는 것이 그것도 설교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 사경회였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도 참석하고 사경회도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사경회가 어린 마음에도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부흥회는 크게 웃기도 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박수치면서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했는데 모든 부흥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경회는 끝나고 나도 남는 게 있어요.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은 별로 없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어떤 결단들, 깨달음들이 잔잔하게 남아있어서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수요예배 주의설교 과정이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로마서를 통해서 든든히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로마서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정확하게 로마서 칭의 논의의 배경을 말씀드린다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신자들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이게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다시 로마에 들어오면서 교회에 합류한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바울과 이방인 교회가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은 엄격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전했는데 이 그룹이 믿음뿐 아니라 할례와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율법 조항들, 율법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론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왕이 법을 만들어 통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는 방식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런 율법 성취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는 불연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율법의 불연속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도적인 율법은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도로서의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폐해진 것입니다. 이게 불연속성이죠. 반대로 율법의 연속성은 제도로서 율법은 폐해졌지만 율법의 정신, 도덕적인 본질은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율법의 본질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 이 율법의 요구는 계속 이어지는 거다. 이게 율법의 영속성이에요. 이처럼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거룩한 삶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미래 구원의 완성점까지 현재의 구원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구원의 완성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점에서는 율법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해도 그 거룩함을 율법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율법이 답이 아니라 믿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주의하면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오늘은 이제 많이 못 나갈 것 같은데요. 개론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자, 원어로는 1절에서 7절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다루면 너무 복잡하겠죠? 문장이, 구조가 복잡하죠?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게 문장을 한 절 한 절 끊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죠? 첫째, 종, 사도, 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이 중에 맨 첫자리에 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 종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헬라 세계에서 노예를 의미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헬라 세계에서 말하던 그 노예가 아니라 구약의 전통, 구약 전통에 근거한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으로 부르신 소명자들에게 바로 이 칭호를 사용했죠. 종.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이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종.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원어로 보면 순서가 달라요.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앞에 나오는데 이게 바울의 특징적인 문제예요. 신약의 다른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 이 어순을 즐겨 쓰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1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절이나 6절, 7절,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먼저 옵니다. 그리스도가 앞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다 표현하면서 그리스도를 앞에 놓는 것은 메시아로서 예수님,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의 종이란 메시아 주권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위치에 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뜻,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바울 자신을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에어컨이 다 켜져 있는 건가요? 예. 바울은 메시아 예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인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주인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사역의 야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인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합니다. 사역은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진정 누가 주님의 종인가?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종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종됨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 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 공동체에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종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진정한 종인지 가짜 종인지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빛 아래서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마태복음 7장 묘사처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처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선고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특별한 계시나 소명을 받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종 되는 입장은 우리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충성을 본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그 충성,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예,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1절에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다고 했는데 2절, 4절에서는 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다. 이 복음이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그 대적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처럼 바울 개인이 창안하고 만들어낸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약속, 그것의 성취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구약에서는 예표로 이루어진 구원 사건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직접적인 메시아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성취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내용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음 3절,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아멘.
바울의 복음을 설명하는 처음 편에서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 누구가 뭐예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바울이 계시받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의 정의를 말할 때 1장 16절, 17절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많은 주석서들, 많은 학자들 글, 많은 목사님들의 글에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의 정의하면 대부분 나오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17절 우리가 잘 알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울의 의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 16절, 17절을 기술하기 이전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는 맨 첫자리에 2절, 4절을 놓았는데 2절이 이 복음이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3, 4절이 이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게 바울의 첫 복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17절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 제일 첫자리에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김세용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우리는 16절, 17절에 나오는 복음의 정의에 대해 아주 익숙합니다. 이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정의는 루터의 바울 복음을 재발견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그러기에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아끼는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이미 먼저 복음을 정의했습니다. 이 3, 4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를 하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번역보다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우리가 이 표현의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따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써서 이렇게 불렀죠. 다른 말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시여 그런 뜻이죠. 이 다윗의 씨에 대한 구약의 근원이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이 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은 7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또 다윗의 왕가와 언약을 맺으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여기서 다윗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내용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리라. 이 다윗의 씨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멸망받지 않는 영원한 왕권을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세우실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뭐예요? 영원히 패하지 않은 아니할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결국 뭐예요?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3절에서 이 하나님 아들에 관해 설명하면서 다윗의 씨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약속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종말론적인 회복을 예언해요. 시온의 성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회복. 근데 그 회복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바로 그 왕권을 영원히 행하실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모순 사상이 다윗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왕권이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된 거예요. 시편 89편 1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 내 씨를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왜 다윗 언약을 들고 나옵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왕국 왕권을 영원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눈앞의 현실은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다윗 왕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왕국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그 왕권이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다윗 왕가가 무너졌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시편 89편 그 뒷절 49절로 쭉 건너가서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런 혼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 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의 핵심이 뭐예요? 다윗의 씨예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내가 그 왕권을 일으키리라.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성전을 일으키리라. 구약 말미에 유다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다윗의 왕권, 그리고 파괴된 성전을 회복할 다윗의 씨를 대망했습니다. 이 대망 가운데 구약시대에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첫 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제일 처음 부분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주의 때 진성훈 목사님 통해서 들었죠? 그 대수가 모두 몇 대예요? 14대. 그 의미가 뭐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한국어하고 틀려요. 숫자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들이, 그 이름이 숫자의 의미를 또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숫자로 환산하면 그 숫자가 14예요. 예. 실제로 예수님 족보를 보면은 14대가 아니죠.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저자가 숫자를 잘못 세우고, 봐라, 성경은 이렇게 흠이 있다,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재료 준 게 아니라 다윗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다윗의 씨에 대한 대망 가운데 막을 내렸고, 이제 예수님이 신약의 처음을 장식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한테 생소해도 유대인들한테는 상징적인 거예요. 3절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서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영원한 다윗의 왕권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육신으로 오셔서, 누구는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육과 영의 대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잘못 본 것이죠. 둘 다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은
육신으로서 다윗의 씨로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다면은 4절은 그 영원한 왕권, 하늘 왕권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다윗 언약의 내용이죠. 다윗의 씨,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10편 1절에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이런 이유로 4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의미심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로 예수님의 주권, 통치권을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다윗 언약에서 확인되는 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 씨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4절에 의하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영원한 왕국을 이어갈 수 있는 왕권에 합당한 분으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성령과 부활의 능력은 성도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복음의 핵심은 부활 없이는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 이제 로마서가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 복음에서 이 부활은 핵심적인 요소예요. 부활의 생명. 근데 벌써 복음을 소개하는 첫 자리에 그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용 교수님에 의하면은 이 3, 4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8절이다. 이게 증거를 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높여주시고 아들로서 통치권을 상속받아서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왕권을 행사한다는 선포입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왕권, 통치권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의 복음은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고 정의하는 첫 자리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치시켜놨어요. 이 사실은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칭의의 복음이 예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신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칭의만을 강조하다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이 점이에요. 칭의를 말하면서, 칭의를 얻는 믿음을 말하면서 그 믿음이 삶과 분리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은 바울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칭의의 복음이 주되신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삶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될 때 그 복음이 바로 변질된 복음,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구려 복음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주범이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 그런데 그 아들이 뭐예요? 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왕권을 가진 메시아예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정의는 그 왕권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주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뒷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3, 4절에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신 메시아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아들의 자리에 계심을 선포하고 이어서 5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부르심 받은 바울의 목적, 그 목적을 기술하는 내용이에요. 5절 내용에 증거하는 바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통치권, 왕권을 강조하고 그 왕권이 순종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이 복음에 대한 정의 다음에 5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사도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모든 이방인들로 이 왕권, 통치권에 순종케 하는 것이다. 근데 뭐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믿음을 순종케 하는 것, 원어로 보면은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럼 이 믿음의 순종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어 번역본 중에 RSV는 그냥 직역을 해놨어요. 믿음의 순종.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의역을 했어요. 믿음에 대한 순종. 이거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해석적인 번역 NIV를 보면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그냥 믿음 자체, 믿음에 대한 순종. 근데 NIV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실제로 이 믿음의 순종을 그냥 믿는 게 순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NIV 번역에 따르면은 믿음과 순종 행위가 분리되지 않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의 행위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가 뭔가? 믿음으로의 순종인가?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 행위인가? 이것을 풀기 위한 해석적인 방법은 바로 로마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휘파코의 이 명사형 단어 신약 성경 전체에서 15번 나와요. 이 명사형 순종이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15번 나와요. 근데요. 로마서에서 7번, 고린도후서에서 3번, 빌레몬서에서 1번, 히브리서에서 1번, 베드로전서에서 3번, 3번.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7번이나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가장 비중 있게 이 순종이란 단어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색 중에서.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단어가 저자의 신학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용어가 로마서 안에서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우리가 1장 방금 읽은 5절을 제외한 로마서 안의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명확해지겠죠. 5장 19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믿음 자체가 순종이란 의미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다른 의미로 썼는가? 자, 5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에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단순히 믿음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지 않죠? 실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제가 겉으로 웃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삐칩니다. 예, 그 다음에 6장 16절에선 한 구절에 두 번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찾아 읽지 않겠지만 17절, 18절에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순종이 무슨 순종이에요? 믿음이에요? 아니죠. 실제 윤리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사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또 16장 19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예.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기사와 표적과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렇죠? 실제적인 순종이겠죠? 그리고 16장 19절에도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리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의 성도의 순종이 소문이 날 정도로 모범적이라 기뻐하면서 부원하는 것이 성과 악에 대한 대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권면이 실제적인 순종에 대한 권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또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15장 16절 말은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1장 5절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두와 이 가장 말미의 표현이 로마서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배울 때 배웠죠. 무슨 형식이라고요? 예, 수미상관 형식, 인클로지어 형식이죠. 예. 그리고 명사형뿐만 아니라 동사형 단어, 순종하다 찾아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서 네 번 나오는데요. 10장 16절에 복음에 대한 순종. 이건 뭐예요? 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 거지도. 이 폭넓게 사용된 의미 외에 나머지 다 윤리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도덕적인 순종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따라서 1장 5절의 믿음의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종이 함유하고 있는 다른 뜻은 뭐냐면 이러한 순종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이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로마서 전체에서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한글 새번역에는 믿고 순종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한글 공독 번역은 믿고 복종할 것을 모두 로마서 문맥에 잘 맞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1장 5절에 대한 그 증언이죠. 바울은 자기의 임무를 남녀 불문하고 불러서 그리스도의 주 대심에 복종케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복종은 개종으로 시작하지만 평생도록 헌신하는 가운데 심화되어가는 그런 복종이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 순종은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결정적인 단계로서나 그리스도와 계속되는 믿음의 관계로서나 항상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에 비추어 우리는 믿음과 순종 두 단어가 서로 상대를 해석하는 것으로 즉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하고 순종은 언제나 믿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순종을 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따를 때만 예수를 주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 또 백석대 우리 홍인규 교수님은 이 5절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나 주로 인정하여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여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원자라고 영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자를 죄와 사탄의 통치 아래서 구출하여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자를 믿는 것과 주께 순종하는 것을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의 순종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은 이 5절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함께 묶어놓음으로써 믿음을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처럼 5절에 믿음의 순종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실제적인 순종이라는 점에서 외국의 학자들이나 국내 학자들이 다 일치점을 갖습니다. 나가서 더글라스 문은 이 5절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어구에 바울이 사도로서 할 일의 전모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왕권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칭의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면서 삶과 믿음이 분리된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바울의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복음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유행하고 있어요. 그건 바울의 의도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싸구려 복음이에요. 아까 내가 복음의 결과를 경고했죠.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우리한테 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구의 중요성은 로마서 9조 안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전체 안에 구조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앞에서 인클로즈 형식을 통해서 얘기했죠. 로마서 처음 시작하는 제일 첫 선에서 믿음의 순종이 나오고 또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 맨 마지막 과정에서 이 믿음의 순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인클로즈 형식 통해서 이게 로마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미상관 형식을 이루고 있는지. 예. 로마서 1장 1절 7절 로마서 서원 부분이고 또 로마서의 종결 부분 25절 27절. 예. 이렇게 인클루즈 형식을 이루는 핵심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또는 나의 복음,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복음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약속된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런데 16장에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같은 말이죠. 그리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건 헬라어 문장이 똑같습니다. 배열이. 예, 16장에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순서가 똑같아요. 로마서 서원과 로마서 말미, 이 복음, 선지자,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배열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명확하게 무슨 형식이다? 예, 인클루즈 형식이다. 예. 물론 로마서 16장 이 단락에 대한 어떤 사본학적인 논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본들 가운데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는 원래 성경이 없는 거다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본학적인 복잡한 학문적인 논의는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고대 유력한 사본들에는 이 본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증언에 의해서 왜 빠졌는지 설명이 듭니다. 고대 이단 말키온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뒷장 두 장을 빼버렸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단 말키온이 성경을 막 편집을 했어요. 잘랐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 내가 복음이죠. 전형적인 내가 복음이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잘랐어요. 그 중에 뒷장 로마서 뒷장에 잘렸다. 그런 증언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학적인 증거도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인클로지어 형식, 뭐 가로 형식, 수미상관 형식 하니까 아직도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성령신학께서 설명한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 안양에서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내하시고 다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수미상관 형식, 인클로즈 형식은 처음과 마지막 표현이 같아요. 그리고 중간 내용은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 표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글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끝말도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로 끝나고 있어요. 그럼 중간 내용은 뭐예요?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다니던 캠퍼스 앞에 찻집에서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었죠.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나는 계속해서 매일 그 찻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예, 맨 끝으로 가서 지금 그녀는 내 아이들과 함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내 옆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중간 내용은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고 다 연관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클로즈 형식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로마서 서두 부분과 결말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 복음의 목적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게 처음과 말미에 나와 있다면 로마서 전체 내용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믿음, 삶과 분리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인클로즈 형식에서 밝힌 이 관점에서 로마서 전체의 단락을 구분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완전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 믿어 순종케 한다는 이 인클로즈 형식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의 모든 장을 이렇게 주제를 붙여서 분류를 해봤어요. 1장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없다. 그 인간의 상태죠. 2장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도 율법을 범함으로 사실은 순종을 드리지 않았다 하고 폭로하고 있는 거죠. 3장 4장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이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5장 6장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자들의 삶,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어서 순종의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장, 8장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영의 새로움을 대조하면서 진정한 순종은 육신의 상태, 오란한 공간 자로다로 대변되는 그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해방된 믿음으로 또 영으로 살 수 있는 그 상태에 진정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1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데 뭐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지만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실제적인 삶,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인사말이고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전체를 보니까 이해가 쉽죠? 물론 완전한 구조는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예, 다시 우리가 1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5절까지 우리가 논의를 했고, 이제 6절. 예,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6절은 신자들의 정체성, 소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이 6절은 5절에 이어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목적과 연결이 돼요. 이게 아까 기억나시죠? 1절과 7절이 한 문장이라는 거, 이게 같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 믿어 순종케 하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는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구원의 후사로 정하시고 부르신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의 구약적인 배경이 뭐예요? 바로 언약 사상이에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구역적인 배경을 가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 다른 말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 바울의 그 사도직의 목적처럼 믿어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실현시키는 자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이 없다면은 그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아무리 로마서를 배우고 아무리 로마서를 파고 칭이 칭이 오직 믿음을 하면서 거룩한 삶이 그 삶 가운데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첫날이고 긴장해서 예, 우리 성도님들 또 너무 지루하실까봐 막 자르고 잘랐더니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예, 아내가 조언을 주더라고요. 올라오기 전에. 여보, 이것은 강의가 아니라 설교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강의가 될까봐. 예, 강의는 또 좀 지루한 감이 있죠. 학생들한테는 재밌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설교가 되도록 노력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코멘트 듣고 제가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결론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이 계시받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구약에서 예언했던 다윗의 씨!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펼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첫 자리에서 이것을 위치시켜 놓은 것은 바울의 칭의의 복음이 이 왕권 사상 가운데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는 백성, 거룩한 백성, 그 통치에 실제로 믿어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려는 그 바울의 의도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핵심이 빠져 있어요.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 그렇죠.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한 징검다리, 구원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복음을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싸구려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양심도 불량하고 오히려 도덕성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불교도보다 더 못한 경우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할 땐 그리스도인을 피한대요. 왜요?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여기는 단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한 존재로 자기 정체성을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순종해야 할 왕으로 믿고 모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빛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화면을 통해서 바다에 좌초되어 있는 세월호 모습을 보았을 때 거기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주의 탐욕과 선장의 잘못으로 배가 좌초되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갇혀버린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좌초되어서 영혼들이 수장되는 그 비극이 겹쳐서 보였어요. 그때 팽목항에서 울부짖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파선한 배와 같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으로 겹쳐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켜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하였다는 게 우리 배, 이 해양 배에 대한 그림 용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양심에서 파선했다. 그 장로님들, 장로님의 증언처럼 그리스도인이 비양심적이고 정적하지 못한 거, 아무리 본인이 칭의의 복음, 칭의의 복음에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파선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세월호 속에서 한국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도 오전 중보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 한국교회를 위한 중보를 하는데 가슴이 그렇게 애렸습니다. 이기적인 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잠깐 저한테 맛보게 해주신,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가슴이 애렸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주님의 왕대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왕대심이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말씀의 기초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내가 편집한 복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주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님의 진정한 종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파선한 교회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 그런 의미입니까? 오직 은혜가 그런 의미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목항에서 부모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울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중보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경성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 나의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참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에 대한 바른 계시를 주시옵소서. 바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무력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은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삶의 열매로 보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주어서,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 확신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믿음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로 회복과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잠들어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진리의 빛을 하나님 이 땅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 교회 강당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진리가 진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진실된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이 땅 교회들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회개를 부어주소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은정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너희 제사장들아 낭실과 단사위에서 부르짖으라 하신 주님, 이스라엘 유다의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너희 제사장들아 낭실과 단사위에서 울부짖으라 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중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중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진리로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초된 배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되어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충고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께 나갑니다. 우리 마음의 옷을 찢으며 주께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내 사역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피통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아 낭실과 단사에서 부르짖으라 할 때 하나님 그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한 주님의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중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